좀 양날의 검이라 생각해. 이게 라인전 세긴 한데, 라인전 센 걸로 이제 잘 굴렸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정글 갱왔을 때좀 실수를 해서 거기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봐서 거기서부터 좀 많이 불리해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담원기아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메릴 조건희 선수로 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SK 1라운드가 끝나서 8승 1패 기록을 일단 해놨는데, 1패가 했던 게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이제 2라운드 때는 이제 1라운드 했던 팀이 이제 2라운드 때는 좀더 호흡 같은 것도 다잘좀 1라운드에 비해서 잘 맞추고 해서 좀 1라운드의 경기에 임했던 것보다 좀 2라운드 때는 경기력을 좀더 많이 올려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이 경기 때도 초반에 잘 굴려놨는데 보통 이제 오브젝트 때 콜이 좀 엇갈리거나 이제 한타 때도 그렇고 뭐 한타 때 포지션이 좀 잘못 잡아서 지거나 그런 게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제 4명 선수는 뭐 작년에 있던 선수와 똑같고 이제 뭐탑 이제 동아형만 온 상황이라서 뭐 호흡적인 거는 이제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한타 때 오브젝트 갈리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보통 대형 오브젝트 칠 때가 가장 사람 심리가 이제 좀 급박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좀 양날의 검이라 생각해. 이게 라인전 세긴 한데, 라인전 센 걸로 이제 잘 굴렸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정글 갱왔을 때좀 실수를 해서 거기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봐서 거기서부터 좀 많이 불리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그저 뭐 평범한 뭐 숙련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잘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뭐, 1호도 스킬 잘 끄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는지, 그거는 좀 가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레일 그냥 그랑저랑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검부가 이제 작년인가? 이제 뭐, 아마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케인을 되게 잘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기억으로 이제 뭐 뽑았던 것 같아요. 별로 맞춘 건 없고, 그냥 보통 이제 뭐 감독 코치분들 얘기할 때뭐 바텀 무슨 구도가 뭐 편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거의 뭐 벤픽 할 때는 바텀 뭐 편한 거뭐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빅토르가 원래 좀잘 컸었는데, 이게 카밀이 좀잘 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 용도 잘 챙겨놓고 했었는데, 장로 드래곤 때 시계 한번 졌어가지고, 거기서 좀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제 빅토르가 탈포 실수 같은 것도 좀몇번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없었으면 좀 많이 이 경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3경기 바론 칠 때, 이제 상대 그 챔피언들이 다 보여서 바늘을 치다가 먹는 이제 이게 그 거리를 보고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했었는데 이제 빅토르가 갑자기 텔포를 타고 먼저 합류해서 그 먼저 스킬로 저희 딜러들을 좀 긁어놔가지고 그때 좀 계획이 좀 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빅토르 텔을 몰랐어가지고 이제 빅토르 텔좀 알았으면 바로 좀 전환했을 텐데 빅토르 텔을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뭐 닮았다고 하면 뭐 닮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닮았다고 이제 들으시는 강키 해설 분이 이제 들어서 이제 뭐, 부정적인 생각만 안 하시면 전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 닮았다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제 하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딜이랑 이제 미드가 좀 경력도 많고 좀 베테랑 선수여서
아마 그냥 미드 바텀만 좀 별로 밀리지 않으면 힘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상대팀이 잘하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도 저희 이제 선수들이랑 많이 친해지려고 하시고, 대화도 이제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으신 분이고, 이제 김정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가정도 이렇게 있으신데 저희한테 이렇게 시간 많이 써주셔가지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오늘 이제 1라운드가 무사히 지나고 8승 1패라는 좋은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경기 있을 하나생명부터 2라운드 준비 열심히 해서 1라운드에 이제 더안 좋은 성적은 좀안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